follow me this way. Next up, we're gonna go to LDIM to see what kind of products they have.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DIM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LDIM이라는 회사는 지난 30년 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시야각 측정 장비 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 LG, 그리고 해외 공급사들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이라든지 그 빅 컴퍼니의 시야각 측정 장비 및 광학 측정 장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지고 오신 거?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비는 옵티스코프라는 장비이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존재하는 플리커, 리스폰스 타임, 그리고 휘도, 루미넌스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 옵티스코프로 실제 여기에서 존재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So it is a device that allows you to check response time, luminance, flickering, among other things as well. The Optoscope 200RT2. And you have another product here that we can see, right? 다른 yes. 제품도? 네. 네, 이쪽으로. Let's go this way. What is this product? 아, 이 장비는 제품명은 VCProof NIR이라는 장비고요. NIR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근적외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적외선은 저희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그 이제 애플에서 하는 그 Face ID 거기서 사용되는 근적외선을 전방위 시야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장비의 기술력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야각 측정 장비의 기술이 여기에 접목돼서 이런 특성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Yeah. 네. A very interesting product that comes that deals with facial recognition. Which is always interesting to see as we're kind of going into the future, facial recognition, facial ID becoming a big issue these days.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with us. Thank you. Yep.